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점진적 과부하. 그럼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뭐냐? 내가 과연 과거보다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는 거. 오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게 했으면 그게 점진적 과부하냐? 아니다. 점진적 과부하의 의미는 저 CC기에 당해서 20% 추가 딜이 들어간 상황입니다. 평소보다 데미지가 더 많이 쌓였습니다. 그래서 하체 운동 더 추가로 더 조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후속 플레이를 해주세요. 근데 이런 장비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코칭을 받는다든가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좀 더 나를 후속시킬 수가 있습니다. 아 선생님 전 돈이 없어요. 시간이 없어요. 코칭을 받기 어렵습니다.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이유로. 그래서 뭐 물론 다 코칭을 받을 필요 없어요. 대부분이 다 혼자 운동하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RPE라든가 RIR이라든가 어떤 일련의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이제 혼자서 수행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나 또는 혼자서 항상 정신적인 각성을 통해서 수행 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 또는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코칭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대부분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인류 선수들도 코칭 없이 이제 어려워하잖아요. 그렇다면 이제 코칭을 받아서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좀 약간 타성에 의해서 좀 이렇게 푸쉬를 받으면서 피드백을 얻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가능한 선에서 천천히 내가 100밖에 할 수 없으면 105, 110을 해야 좋아지는데 일반인은 혼자서 105, 110, 120을 할 수 없어요. 한다 해도 그날 뿐이에요. 다시 90, 80, 70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. 그걸 유지해 나가기 어렵고 그 이상을 계속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지.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점진적 과부하. 그럼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뭐냐? 내가 과연 과거보다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는 거. 오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게 했으면 그게 점진적 과부하냐? 아니다. 점진적 과부하의 의미는 어제보다 오늘 발전한 게 아니라 내가 내일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점진적 과부하입니다. 점진적 과부하는 내일 내가 발전을 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일 내가 발전을 하려면 오늘 다 내가 100을 쏟아부어서는 혼자서는 스스로 발전해낼 수 없다. 오늘 내가 80부터 해서 80, 81, 85, 90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100까지 도달을 하고 그 이상을 해내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에 내 절대적 수치가 90이었던 게 지금 내가 점진적 과부를 통해서 이뤄낸 절대적 수치가 예전의 90이 현재의 나에게는 60, 80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다시 또 그 위를 향해 올라가는 거. 그게 점진적 과부합니다. 그래서 오늘 당장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혼자 하시는 분들 얘기하기에요. 오늘 당장보다도 내가 과연 내가 내일도 이 정도의 준하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. 이거를 항상 오늘 트레이닝 하면서 염두해 두세요. 그런데 이제 코칭을 받게 되면요.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영역에 도달을 하게 되죠. 옆에서 정신적으로 보채주고 육체적으로도 가혹하게 채찍질을 해줄 그런 훌륭한 코치가 있다면요. 혼자서 100에 도달할 수 없었던 거를 100까지 끌어낸 다음에도 105, 110, 120을 하게 만들죠. 항상 회복도 시켜줄 거고 또 그에 따르게. 그래서 우리 엘리트 체육이 다른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엘리트 체육은 코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선수들이 항상 그 이상을 하게 만들죠. 여러분들 재밌는 다큐가 있는데요. 나이키 스캔들이라는 다큐입니다.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왓챠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. 도핑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도핑이 굉장히 깊숙한 것까지 영향을 미쳐왔다.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보디빌더들이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보디빌딩이 유독 약물 사용에 관해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확 각인이 되다 보니까 유독 보디빌딩이 약물에 관해서 이제 욕받이가 많이 되죠. 그러나 이 도핑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스포츠 분야에 뿌리 깊게 박혀있고 보디빌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단순한 노동을 또 즐기러 가봅시다. 마지막입니다. 아 단순 노동의 끝판왕 단일관절 운동 중에서도 무릎관절 그냥 무릎을 접었다 펴면 되는 아주 진짜 간단한 운동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. 마지막
가! 저는 오늘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그러죠. 오늘 너무 기계 신을 섬겼어요. 너무 멋있는 운동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 운동은 마무리로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. 플라이오메트릭은 원심성 그리고 동심성 운동을 한 번에 파워를 이끌어내면서 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랄까 폭발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부상 위험도가 초보들한테는 좀 다소 있고요. 사실 지금처럼 좀 많이 털려있는 상태에서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런 중량 없이 맨몸으로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머신만 이렇게 썼을 경우라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제가 덤벨 들고 스텝업 하는 운동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유사하는데 양발 갖다가 점프 스쿼트로 이 벤치 위에 올라가는 동작을 플라이오메트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표적인 아마 플라이오메트릭 하체 운동이지 않을까? 이 보디빌딩에서 이딴 게 필요할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필요 없을 수 있어요. 그냥 저의 스타일인 거예요, 여러분. 그딴 거 하지 말고 고립이나 해라 이런 말씀 하셔도 됩니다. 그것도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. 흔히 말하는 고립 훈련만 하셔도 여러분들 몸 다 좋아져요.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. 그러나 저의 스타일인 겁니다. 예. 따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아, 쟤는 저런 것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은 내 스쿼트 하듯이 그냥 똑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니까 무지하게 힘드네 이것도.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요. 아우 다리. 다시. 뭔가 무릎을 팍 더 쳐올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. 트레이너 소환술이죠.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아무도 없으면 한번 해보세요. 이런 거 보통 크로스핏 박스에서 많이 할 거예요. 저는 지금 이제 보디빌딩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기능 운동 중요시 생각하는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운동을 많이 다뤘었고 그런 습관이 좀 남아있습니다. 너무 그런 것들을 보디빌딩 한답시고 멀리 해온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뒤늦게나마 다시 조금씩 되살려주고 있는 중입니다. 옛날에 저는 뭐 플란체라든가 머슬업이라든가 맨몸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했었고 어느 순간 제가 그런 동작들이 잘 안 되는 거를 깨닫고 다시금 연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이렇게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데요. 빵빵하지만 혈관이 좀 보이나요? 혈관이 보이나? 살짝 보이면 안 되는데 펌핑이 돼서 갈라지지도 않고 그렇죠? 원래 이제 잘 펌핑된 다리는 세퍼레이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잘 펌핑이 됐습니다. 그래서 팁이 있다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대회를 앞두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 하체 운동을 좀 써보세요. 그러면 조금 더 분리가 나올 겁니다. 빵빵한 상태에서는 잘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. 자 여기까지 이제 하체 운동 대회 끝난 직후 회복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이제 다음 컴피티션을 위해서 바로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. 너무 세게 안 하고 그냥 비교적 적은 볼륨, 적은 강도로 아까 말했던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를 또 적용하기 위해서. 그러나 지금 사실 계속 나아지기보다는 계속 100%를 쏟아내야 되는데 대회 끝마치고 바로 100%를 쏟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 70%에서부터 천천히 올려서 다다음 주쯤에는 100%를 다시 쏟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서 다음 대회를 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동안 또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